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양배추를 30분째 물에 담가 놓고 있습니다. 독일식 양배추 김치 아시죠?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켜서 유산균 폭탄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요거를 한국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은 한국식 양배추 김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를 썰든 사각형으로 썰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주무르면 다 부서지거든요. 너무 곱게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채를 좀 곱게 썰면 소금이 좀 빨리 절여지고요. 굵게 썰면 소금이 조금 빨리 절여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소금 넣고 주무르면 어차피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배추에 소금은 보통은 3%를 넣으라고 하기도 하고 2%를 넣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해보니까 3%를 넣으니까 그 짠맛이 보관하기가 딱 좋더라고요. 너무 싱거우면 오래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약간 짭짜리한 게 좀 보관이 잘 되는 게 바로 3%더라고요. 냉장고에 두고 오래 안 드시려면 2%. 조금 보관을 오래 하시고 싶으면 3%.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양배추 무게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양배추가 몇 킬로인지 가정집에 저울 없으시면 마트에서 저울에서 다려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작은 양배추였는데요. 1.5킬로였습니다. 조금만 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다음에 또 해서 드셔보세요. 치대기 좋게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1.5킬로라도 담아놓으면 꽤 됩니다. 이거를 소금물 넣고 지대는데요. 여기서 하면 팔을 쳐들고 하기 때문에 아파요. 자, 이런 데서 지대야지 팔이 안 아프거든요. 1.5kg 소금 저는 45g 준비했는데요. 요 통이 요게 180ml 플라스틱 통입니다. 180ml 정도 담겨 있습니다. 45g은 주먹으로 하면은요. 두 군데니까 나눠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줌씩. 이렇게 한 줌씩 이쪽에 한 줌씩 이쪽과 이쪽과 두 군데 나누었습니다. 양쪽 다 같이 이렇게 소금을 일단 절여주고요. 자, 절여가면서 이제 치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배추 물이 나와서 병에 넣어서 담아놓고 좋게 치대주는 겁니다. 여기서 있죠. 부서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이거는 장아찌처럼 먹는 거기 때문에. 또 바꿔서 또. 저는 이쯤에다가요, 이제 양념을 넣겠습니다. 자, 다진 마늘 두 스푼을 넣는데요. 저는 어차피 두 군데니까 양쪽으로 넣겠습니다. 액젓을 한 스푼을요, 이쪽에 반. 자, 액젓 한 스푼 넣었습니다. 자, 이게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를 이렇게 탁탁 털어서, 자, 하나, 둘, 두 스푼 넣었습니다. 매운 고춧가루입니다. 조금 맵게 하려고 청량입니다. 안 매운 거 하셔도 되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숨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물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요. 숨이 어느 정도 죽었기 때문에 합치게 했습니다. 한꺼번에 치대기 힘들어서 제가 따로따로 했고요. 이제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네, 씻어서 다 바싹 햇빛에 말려놨던 병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이거 병에 꾹꾹 눌러서 국물이랑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양배추가 떠오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국물 속에 잠겨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러지지 않습니다. 볼을 한 개 받쳐놓고 이거는 그냥 올려만 놓겠습니다. 이렇게 보관하겠습니다.
실온에서 한 3일째거든요. 많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진 않고 이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겠습니다. 이거 지금 먹어보면요, 짭짤하면서 새콤해요. 피클처럼 꼬꼬물로스를 한번 넣겠습니다. 꼭꼭 눌러 넣습니다. 작은 통에도 않고요. 건더기만 담아 놓겠습니다. 국물은 국물 맛이 좀 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에다가 담아 놓고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이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식 샤워크라우트. 이게 바로 그 유산균 덩어리거든요. 여기가 아주 발효액이 돼서 김치국물 지대로입니다. 완전 여기에 물을 좀 타야 돼요. 자, 물을 타면은 이게 물김치를 국물로 양배추 향이 좀 나긴 한데 아주 맛있는 물김치 됐습니다. 아유, 맛있네. 와, 하얀색 그 샤워크라우트는 김치 맛이 나서 맛있습니다. 맨입에 먹기는 좀 짠데요. 그 빵이나 뭐 다른 거 밥 반찬으로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는 짜야지 냉장고 안에서 무르지 않고 오래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오래 보관하지 않고 금방 드실 거면 소금을 조금만 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매콤하니 맛있습니다. 저는 여기 청양고추 가루를 넣어서 그런가 되게 매콤하고 맛있습니다. 한국식 샤워크라우트입니다.